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적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다른 또 대답 해주실 분. 나쁜 단백질. 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여서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해마를 파괴한다. 우리 머리에는 해마가 두 개가 있어요. 왜 해마라고 그랬죠? 해마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해마는 입력장치잖아요. 입력장치. 네. 모든 정보를 눈으로 들어오고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정보들을 해마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단기 기억이고 여기서 대뇌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 장기 기억으로 이제 머무는데 단기 기억 장치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금방 한 일도 잊어버립니다. 이창원 씨는 어땠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52세였잖아요. 그런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 원인을 확실히 규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요인. 요즘 여러분 플라스틱 공해가 엄청난 거 아시죠? 예,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플라스틱 그 미세 알갱이가 떠도는 거예요. 고기들이 먹어요. 그럼 우리 몸속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예, 정말 플라스틱의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활의 그 편리성 때문에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썼어요. 바다에 그냥 플라스틱이 얼마나 쌓였든지 섬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이 주식이 뭘까요, 여러분? 고기죠. 양고기. 주로 목축을 해가지고 고기를 주로 먹어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보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몽골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먹나요? 네? 방목하는 소들, 양들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가둬놓고, 예, 그 소들, 돼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장이잖아, 공장. 거기다가 뭘 주죠, 또? 사료 주고, 또?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 엄청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몸에, 그 돼지, 소 축적돼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듣는 바이러스, 안 듣는 바이러스 이렇게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서운 현실이에요. 네.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 손혜진이하고 정우선이하고 출연한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예, 그 부인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우죠. 결국은 생리현상도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네. 원인이 규명을 못했어요. 원인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치매 걸릴 가능성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만일에 뭐 빼기 하나 그래도 조기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를 서서히 나빠지게 해서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십니다. 호주의 어떤 여자분인데 치료해 봤는데 다행히도 종이 발견해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 가지고 거의 20년 이상을 거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걸린 상황에서 재혼을 해 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 동영상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네, 동영상을. 알츠하이머 치매가 거의 70%가량 차지한다는 거. 비율이 높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주요 증상. 우리 회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치매란 알츠하이머형 치매 주요 증상. 기억력 장애. 1. 사람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힘들다. 2.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3.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한다. 4.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찾아 헤맨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뭐예요? 모르세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은 기억을 해요. 근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힌트를 줘도. 그래서 그 주로 발견되는 게 아까 이상원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침을 못 찾는 경우. 그러니까 외출을 나갔는데 어느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네, 옛날에 살던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살던 기억은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단기 기억인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집을 못 찾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죠. 그 80살 먹은 할머니가 제가 이건 황수관 박사님, 우리 스승님인 황수관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80살 먹은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대요. 몇십 년 만에. 동창회를 가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반가워가지고 막 서로 막 포옹하고 막 뭐 그냥 뭐 옛날에 어쨌는데 막 수다하면서 네, 얘기를 하다가 이 할머니가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친구들이 너 공부 잘하고 그랬으니까 너 교과 한번 해봐라. 우리 학교 교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진짜 뭔가 막 일어서서 교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과 한번 같이 불러요.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역시 머리 좋다.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학교 교과를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잘 기억하냐 막 그렇게 칭찬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영감이 준 카드로 그냥 다 긁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안을 막 맞고 막 노래방도 갔다가 그냥 집에 가가지고 물을 빵 차고 들어가는데 그냥 남편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부인이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지니까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뭐 친구들이 뭐 다이아반지 뭐 걸치고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니까 나만 살아있어! 나만 살아있어! 친구들은 다 혼자인데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남편이야 예,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이 좀 카드로 다 긁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술 좀 한잔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기분 이렇게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교과를 불렀더니 애들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든지 그냥 역시 난 머리가 좋아. 공부도 그래서 당신보다 공부 잘했어 내가. 그럼 남편이 그러고 그럼 교과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같이 한번 불러봐. 교과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남편이 그 교과를 듣더니 그런 거야. 이상하다. 당신하고 나하고 학교는 틀린데 어때 교과는 똑같노? 어때? 학교는 틀린데 교과는 똑같아.
요 유머가 제가 우리 스승님인 황수관 박사님한테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황 박사님 이렇게 이거 유머를 하신 거예요. 이 유머를. 황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황금알에 출연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MBN에 황금알에 출연했잖아요. 그 황금알에 나와서 유머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세 가지는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닭장에서 수탉하고 암탉하고 싸웠대네요. 수탉하고 암탉하고 싸웠는데 수탉이 화가 나가지고 닭장을 나가버렸대요.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암탉이 어떻게 찾아나을까요? 어떻게 찾아나을까요? 어떻게? 계란 아빠, 계란 아빠, 계란 아빠, 계란 아빠 맞죠? 네, 네 맞아요. 계란 아빠 하면서 찾아내드려요. 계란 아빠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계란 아빠 오세요. 그리고 멸치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남해로 신혼여행을 갔대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한참 신혼여행 가서 바다에서 그냥 남해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아니 멸치 여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촘촘한 멸치 그물에 잡혔대요. 잡히니까 헤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남편이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이 다음에 만나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때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니까 시내 입국에서 만나요. 시내 입국에서 시내 입국에서 예, 여러분 쓰레기 끓여보셨나요? 시기를 좀 무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청? 맞나요? 예. 우리 어머니 옛날에 시래기국 끓일 때 그 멸치를 많이 넣는데 똥도 안 빼고 넣는데 맛있던데. 예. 요즘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시래기국 어떻게 해요? 멸치. 예. 그냥 바로 넣어서 뭐 다시다 같은 거 안 쓰고. 멸치랑 같이. 멸치랑 같이.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기억하기 힘들. 요즘 근데 또 치매가 있죠? 무슨 치매가 있어요? 디지털 치매라고 있어요. 맞아. 너무 전부 휴대폰에다가 저장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다 까먹. 예, 여러분 우리 총무님 전화번호 몇 개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저희 집사람하고 뭐 애들하고 정도 기억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오니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내주죠. 아무도 안 보내주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휴대폰을 옛날 쓰던 거를 하나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번호가 쌓이면 거기다 저장을 좀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네. 그래서, 단기 기억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보고 물건 이름도 기억 못해요. 지난번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느 주부님이 얼굴이 그냥 불에 돼가지고 진짜 볼 수도 없더라고요. 다림질 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네요. 이렇게 여보세요 하다가 조심하세요. 다림질 하다가 전화 받지 마요. 다림질 하다가 자 우리 정문이 한번 읽어주세요. 언어장애 1.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2.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3. 책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야 이해가 된다. 네, 언어장애. 나 다른 데는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분 있잖아요. 아까 치매 환자. 아니, 저 초기일 때는 뭐 nursing home이니 뭐 발음 잘 됐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니까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 통증만 그냥 호소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그 황창현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어요.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여러분 황창현 신부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우리 저 천주교 다니시니까 아시겠네요. 참 그런 게 아니어도 스타 강사. 스타 강사잖아요. 네. 뭐 아주 방송에도 나오고 참 강의 참 얼마나 재밌게 나왔는지. 네.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음께 함께예요. 죽음께 함께.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강의를 듣는데 자기가 이제 그 평창 거기 생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돈 한 푼 없을 때 그 신부님이 돈을 이렇게 대 가지고
이렇게 생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나이 들으신 이제 그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신부님이 치매가 왔는데, 어떤 치매가 왔냐면 이 씹는 거를 저작 운동을 까먹었대요. 그러니까 뭘 이벤트를 가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씹지를.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투여할까 말까 그때 막 고민하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지 기능이 이제 처음에는 기억이 없어졌다가 인지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인지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언어 기능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장을 제대로 못 만들다가 나중에는 단어도 기억 못합니다. 아예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충무님은 어느 경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단 한번 해볼게요. 아, 남편한테 사과를 보면서 포도 먹으라고 했어. 근데 그거는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충이. 흔히 실수해요, 그거는. 건방지기입니다, 그거.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네,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근데 좀 이따가 하는 생각나죠? 예, 그 아까 힌트 주면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돼요. 그러면 치매가. 건방지기. 안심하세요. 네. 흔히 있는 증상이니까 안심하시고. 하여튼,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뭐라고요? 환경증후군도 있지만 베타 아밀로이드.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우리 뇌 속에 쌓여서 우리 정상적인 뇌 세포를 파괴해서 제일 먼저 우리 기억 장치 해마를 공격하고 단기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그 과학자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